와 이게 실합니까? 이게 85,000 킵. 한국 돈으로 한 5불 정도 되는 퀄리티입니다. 와.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 묵고집이 이 나시아 태국동으로 부이산 유튜브를 시청 중입니다. 사티캅 사바이디 묵고집이 인 아시아 지금은 라오스 수도 비엔텐입니다. 예, 오늘은 라오스 로컬 스테이크 집에 왔습니다. 또 스테이크에 또 성인 보리차가 빠질 수가 없죠. 비어라오 비어라오 한잔 시원하게 성인 보리차 한잔 시원하게 한잔 하겠습니다. 예, 여기는 라오스 로컬 스테이크 집입니다. 여기는 뭐 스테이크가 보면 보통 돼지고기 스테이크, 그 다음에 치킨 스테이크, 그 다음에 소고기 스테이크 다 종류별로 있죠. 그래서 저는 오늘 소고기 스테이크, 라오스식 소고기 스테이크 맛보겠습니다. 가격도 엄청 이 집이 가성비가 있네요. 소고기 스테이크, 말 그대로 비프 스테이크가 5불 정도 합니다. 85,000 킵. 야, 85,000 킵. 한 5불 정도. 한국 돈으로 대략 6,000원에 라오스식 비프 스테이크 맛있게 맛보겠습니다. 이게 비프 스테이크, 소고기 스테이크 이게 85,000 킵. 예. 한 5불 정도. 한국 돈으로 6,000원 되는 겁니다. 야, 이렇게 비프 스테이크에 빵까지, 바게트 반까지 이렇게 세트 나옵니다. 이야, 완전 가성비 맛집인데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턱수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와, 이 정도 라오스식 비프 스테이크에 와, 성인 보리차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와, 제가 봤을 때 이 비주얼에만 거의 성인 보리차 반병을 마셨습니다. 비주얼만으로. 와, 냄새가 완전 전통 그 아메리칸 유럽 스타일 스테이크입니다. 아, 오호, 와. 익히는 정도도 선택이 가능합니다. 저는 완전히 익혀줄래 했습니다. 우와. 야. 와, 6,000원의 스테이크 집에 이런 또 후추, 정통식 후추 뿌리는 것도 있고, 와, 죽이줍니다. 와. 와, 한 입 크게 먹겠습니다. 와, 와, 조금 이 라오스 비프 스테이크가 조금 질길 수는 있습니다. 조금 질길 수는 있는데, 뭐 이 정도 비주얼에. 뭐 가격도 한국 돈으로 6,000원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 비주얼 자체가 일단은 감탄스럽고 조금 질긴 거는 할 수 없습니다. 와,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비주얼에 뭐 완전 질기지 않고 완전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스테이크를 바란다면 그거는 이제 여기 오시면 안 되고 그 6만원짜리 이런 데 스테이크집 가셔야 되고, 와, 한국도 6,000원에 이런 스테이크, 와, 죽이집니다. 와.
자, 이제 라오스식 성인보리차 비올라오 한 잔하고 그 다음에 비프 스테이크 이렇게 한 점 남았습니다. 너무 가격 대비 가성비 있고 괜찮은 맛집이라서 제가 이 좀 남은 스테이크 한 점은 좀 의미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와, 이 집 대박입니다.